A씨가 일명 대머리라 불리는 안드로겐형 탈모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안드로겐형 탈모의 원인은 70에서 80%가 유전입니다. 따라서 치료하기 전에 가족력을 조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A씨는 친가는 물론 외가 쪽에도 탈모가 있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왜 탈모가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돌연변이 때문입니다. 돌연변이는 유전자가 복제 과정에서 유전물질인 DNA가 변한 것입니다. 원인은 외부 요인과 자연 발생으로 나누어집니다. 자연 발생은 DNA 복제 때 100만 번에 한번 정도의 비율로 발생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주로 방사선이나 화학물질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돌연변이는 원칙적으로 후대에 전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돌연변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식세포의 DNA 변화이고, 둘째는 체세포 DNA 변화입니다. 정자와 난자의 생식세포 DNA 변화는 그대로 유전이 됩니다. 반면에 피부 등의 체세포의 DNA 변화는 당대에 그쳐 유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발세포에만 생긴 돌연변이로 인한 탈모나 대머리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쉼 없는 세포 분열을 통해 인체 조직을 성장시키고 손상된 부위를 보강합니다. 세포 분열이란 염색체를 복제한 후에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일련의 규칙적인 과정입니다. 세포들은 종류에 따라 분열 시기와 속도가 정확하게 조절되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분열합니다. 이를 조절하는 것이 유전자로 세포 증식 유전자와 세포 증식 억제 유전자입니다. 정상적인 세포 증식 유전자는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으며, 정상적인 세포 증식 억제 유전자는 세포 분열을 억제하거나 이상 세포나 암 세포를 자멸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면 세포는 필요한 만큼 증식하고 불필요한 증식은 하지 않도록 억제되고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포 분열을 조절하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하여 활성화되면 정상이던 세포들이 빠른 속도로 분열을 계속하는 암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암세포는 세포 분열의 조건만 갖춰져 있으면 분열을 중단시키는 통제 신호를 무시하고 무한정 분열하여 주위 조직에 해로움을 끼칩니다. 그리고 암세포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계속 분열을 할수 있습니다. 모발의 성장과 탈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모 유전자가 있어도 전부 탈모가 되지 않는 것은 모발 성장 유전자가 탈모 유전자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 모발 성장 유전자의 기능이 저하되면 탈모 유전자가 작동하여 탈모를 유발합니다. 모발 성장 유전자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원인이 과잉 생산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가 적당량 발생하면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이나 병원균 등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만 필요 이상 증가하면 정상 세포를 비롯하여 모발 성장 유전자의 DNA 구조를 변화시켜 그 기능을 저하시켜 탈모 유전자의 활동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는 나이, 스트레스, 음주 및 흡연, 약물, 환경 오염, 자외선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긍정적인 사고 및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여 과잉 활성산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력이 없는데 안드로겐형 탈모가 발생하는 이유는 본인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인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암 발생도 마찬가지입니다.